올해 장마의 시작과 장마철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적 문제에 대해서 기상수문국 중앙기상기보대 실장 덕고 혁철 동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나라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남부지역을 비롯한 여러 지역들에서 비와 폭우가 내리면서 대부분 지역들에서 장마기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7월 12일경에 장마가 시작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올해 장마는 내년에 비해서 10일 정도 더 먼저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